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착한 영혼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들이 그의 단편선을 선집할 때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걸작 중의 걸작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추구했던 문학적 세계를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아내의 죽음을 앞에 둔 전당포업자 나를 통해 회고 형식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진솔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아내를 통해 깨닫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작품은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임과 동시에 체제라는 굴레 속에서 한 개인이 겪어야 하는 무력감을 드러낸 풍자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착한 영혼, 지연이 도스토옙스키. 그녀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지금 응접실 테이블 위에 미동도 없이 편안히 누워있다. 이제 나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일이면 그녀를 포근히 감싸 안을 관이 도착한다. 하얀 관이다. 나폴리에서 제작한 하얀 관. 그러나 그것이... 나는 계속 테이블 주변을 서성거린다. 나 자신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 순간을 기억하려 지난 6시간 동안 무진애를 써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여기저기를 그냥 걸어보았다. 지난 일을 기억하기 위해. 그래, 이제 나는 지난 일을 순서대로 말하려 한다. 순서대로. 나는 결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과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려 하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그녀는 단지 물건을 저당 잡히러 나를 간혹 찾아왔을 뿐이다. 가정교사 자리를 구하던 그녀는 어디든지 방문하여 지도할 수 있고 입주하여 가르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이스에 게재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광고료가 필요했고 그때마다 나를 찾아왔다. 나와 그녀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물론 나는 그녀를 다른 손님과 다르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가 오는구나, 누구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점점 그 여자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씬하고 키도 크지만 눈에 띄는 형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수줍어했고 무척 당황스러운 듯 했다. 그녀도 다른 고객과 다름없었다. 물론 그녀의 눈에는 내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지 않게 보였을 것이다. 전당포 주인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말이다. 그녀는 언제나 말이 없었다. 다른 여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사정하거나 생떼를 부렸지만 그녀는 내가 주는 대로 받았다. 돈을 받으면 곧바로 등을 돌려 떠나가곤 했다. 나는 지금도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랬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져온 물건이 나를 멍청하게 만들었다. 은을 입힌 싸구려 귀걸이, 보잘것없는 사진을 넣어 목걸이 줄에 매다는 로켓 등 모두 앞에 6코팩의 값어치도 안 되는 물건들이었다. 그녀도 싸구려 물건이란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을 보고 그 물건들이 그녀에게는 보물과 다름없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물건들은
그녀의 부모가 남겨준 것들이었다. 내가 그녀의 물건을 두고 빈정댄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사실 나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손님들에게 언제나 깍듯이 대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예절과 엄격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마지막 남은 쓰레기 문자 그대로 낡은 토끼 가죽 재킷을 가져왔을 때 나는 농담삼아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수 없었다. 오 신이시여,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변해버렸다. 그녀의 꿈꾸는 듯한 푸른 눈은 더욱 커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정말로 반짝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져온 노더기를 집어들고 그대로 뛰쳐나갔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특별하게 보였다. 지금껏 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없는 다른 무엇이 그녀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특별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랬다.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한다. 모든 것을 하나로 합한 색다른 느낌이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어려 보였다. 꼭 14살 정도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16살 3개월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성숙함이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찾아왔다. 그녀가 그 재킷을 가지고 도브란 라버프 전당포와 모젤의 전당포에도 들렸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금이 아니면 어떤 것도 저당받지 않으니 그 낡은 재킷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나도 그녀에게서 몇 개의 보석, 폐물과 다름없는 보석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도 금이나 은만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줄 작정이었지만 그냥 그녀의 하잘것없는 보석을 받아주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나의 두 번째 기억이다. 내 기억으로는 그렇다. 그녀는 모젤의 전당포에서 쫓기듯 나와서 나를 찾아와 호박으로 만든 작은 물부리 궐련을 내밀었다. 어떤 예술가의 물건이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금만을 거래하는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것이었다. 사실 그녀의 반란이 있었던 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냉정하게 맞았다. 아주 매몰찬 표정으로 나는 그녀에게 이 루블을 건네주기는 했지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 물건을 받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요. 모제라는 절대 이런 물건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는 구절에 특히 힘을 주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일종의 심술이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다시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돈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돈을 받아들였다. 가난이란 그런 것이다. 나는 터질 정도로 붉게 변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일종의 쾌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나의 승리가 이룰볼의 가치가 있을까 자문해 보았다. 나는 그런 질문을 두 번씩이나 나에게 던졌던 기억이 난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충분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웃었다. 한없이 즐거웠다. 그러나 아기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의도적이었고 또한 그만한 이유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특별히 생각하게 되었던 세 번째 기억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녀에 대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알아내려 했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찾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녀가 곧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고 마침내 그녀가 왔다.
나는 예의를 갖추어 깍듯하고 사근사근하게 대하며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다. 나 역시 괜찮은 교육을 받았고 예법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내 그녀가 마음씨 곱고 착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착하고 마음씨 곤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들은 속마음을 곧바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 매몰차게 끊지 못한다. 분명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대꾸를 한다. 상대가 착하면 착할수록 더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쪽에서 먼저 승리의 깃발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그때 그녀는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보이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그녀는 광고료로 마지막 비상금까지 날려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어디든지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가정교사로서 조건은 연락이 닿는 대로 제시하겠음 이라고 도도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가정교사, 말동무, 가정부, 간병인, 바느질 등등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광고 문구가 변해갔다. 당연한 변화였다. 마침내 그녀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고 광고 문구는 다시 먹여주고 재워준다면 보수를 받지 않겠으므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녀를 다시 만난 날 나는 그날의 보이스에 실린 광고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젊은 사람, 친구도 친척도 없음, 어린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 일자리를 구함, 중년의 미망인 가정을 원함, 집안을 편안히 꾸려나갈 수 있음 이란 내용이었다. 자, 이 아가씨가 오늘 아침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 잘 봐요. 이 아가씨는 저녁쯤이면 아마도 일자리를 구할 거요. 광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 그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두 눈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는 뒤로 돌아 후닥닥 뛰쳐나갔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근심을 씻어낼 수 있어 너무도 기뻤다. 누구도 그녀의 작은 물부리들을 저당 잡아주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잡힐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이틀 뒤 그녀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잔뜩 흥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만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고 짐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만간 설명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일을 꾸몄고 그녀의 말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싶다. 그녀가 내게 성상을 맡기러 온 그날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아,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세세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낱낱이 기억해내고 싶다. 나는 그 기억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인 것처럼 바라보고 싶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너무도 사소한 것이었다. 그녀가 들고 온 것은 아기 예수를 안은 성모상이었다. 오래된 것으로 가정에서 흔히 보는 것이었다. 받침대는 은을 입혀서 꽤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다. 나는 그 성모상이 그녀에게 아주 소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받침대만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성모상 전체를 저당 잡히려 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받침대만 맡기는 것이 낫겠어요. 성모상은 집으로 가져가도록 해요. 그 물건은 저당 잡힐 것이 아닌 것 같군요. 왜요? 성모상을 저당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요.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쩌면 당신이 됐어요. 성모상도 잡아주세요.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성모상은 저당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성모상을 다른 성상들과 함께 성물함에 놓아둘 수는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덧붙였다. 저기 작은 등불 밑에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 10루블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전당포 문을 여는 즉시 밝혀놓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10루블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5루블이면 충분해요. 반드시 되찾아야 할 물건이에요. 10루블까지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성모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때 나는 그녀의 두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5루블을 꺼내주었다. 나를 경멸하지는 말아요. 나도 무척이나 힘든 때가 있었어. 어쩌면 당신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옛날에 내가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갑자기 빈정대는 어투로 내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럼 당신은 세상에 복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나 그런 빈정거림마저 그녀의 청순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그때 그녀는 나를 다른 남자와 똑같이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녀는 악의 없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보였구먼. 정말 당신다운 말이야. 당신도 신세대야? 나는 즉시 대답했다. 반쯤은 농담이 섞인 애매한 말이었다. 똑바로 보았어. 나는 악행을 저지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선행을 하게 되는 완전체의 작은 한 부분이요. 그녀는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아주 앳되어 보였다. 잠깐만요.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어디에서 인용한 말이지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생각해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요. 파우스트를 읽어보았소? 보긴 했는데 자세히 읽지는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파우스트를 전혀 읽지 않은 거요? 그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하시오. 그런데 당신 얼굴은 지금 나를 빈정대는 표정이군요. 당신에게 나를 과시해 보이고 전당포 주인이란 직업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 메피스토펠레스를 돌먹이는 그런 천박한 인간이라고는 여기지 말아주시오. 전당포 주인은 여전히 전당포 주인일 따름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는 당신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내가 말했다. 어떤 직업에서나 선행을 베풀 수 있지요. 물론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요.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하지만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물론 어떤 위치에서나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래요. 어떤 직업에서나. 나는 기억한다.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청순한 젊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철학적인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에는 그 즉시 그들의 얼굴에 진실되고 순진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하고 싶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지혜롭고 철학적인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 나와 같은 모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런 소망은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녀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으며 그 소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랬듯이 당신 또한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고 믿는다. 오, 진실한 모습. 그녀와 같이 청순한 젊은 사람들은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정복한다. 그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진실했다. 나는 기억한다. 어떠한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그녀가 떠나간 즉시 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바로 그날 나는 마지막 조사를 끝냈다. 나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 집안의 하녀였던 루게르야를 매수하여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아낼 수 있었다. 당시 그녀는 아주 힘든 처지였는데 그날 그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지 또한 그토록 끔찍한 공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에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젊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던 원천이었다. 왜냐하면 젊음에는 영혼의 위대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비록 심연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괴테의 위대한 표현은 빛을 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음은 한순간의 불꽃으로 왜곡되더라도 언제나 영혼의 위대함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다. 그녀의 경우도 그렇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나는 그녀를 내 여자로 보았고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무런 의혹 없이 하는 생각은 관능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언제 내가 기억의 단편들을 모아 하나인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서둘러야 한다. 서둘러야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오 하나님, 내가 그녀에 대해 알아낸 모든 것을 간략하게 말해볼 생각이다. 그녀의 부모는 죽고 없었다. 그들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녀는 평판이 좋지 않은 두 숙모와 함께 살아야 했다. 사실 두 숙모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한 숙모는 대가족, 즉 자식이 여섯이었고 자식들 간에 나이 차이가 났다. 자식 여섯을 거느린 과부였고 다른 숙모는 진저리 나는 늙은 독신녀였다. 둘 다 지긋지긋한 여자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지만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에 불과해 예의상 신사로 불렸을 따름이다. 사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들이었다. 나는 마치 상류계급 출신인 양 그녀를 찾아갔다. 어쨌든 나는 눈부신 전과를 거두었던 연대에서 중위로 전역하였고 태생이 신사였으며 어엿하게 독립한 사람이다. 두 숙모는 나의 전당포에 대해서도 최대한 경의를 표해 주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숙모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무슨 자격증이든 따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 매일같이 밀려드는 무자비한 일거리에 짓눌려 지내면서도 더 낫고 더 고상한 무엇을 향한 욕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려 했을까? 내 걱정까지 할 것은 없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아주 중요한 것처럼. 그녀는 숙모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들의 옷을 지었고 그들의 옷을 빨아야 했을 뿐 아니라 숨을 헐떡이며 마룻바닥까지 훔쳐야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그녀를 때리기도 했다. 그들의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한 욕까지 퍼부었다. 그런 생활은 그들이 그녀를 팔기로 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휴유, 그 밖의 추악한 면들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그녀는 나중에 그런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웃인 뚱뚱한 가게 주인은 그런 모든 광경을 1년 내내 지켜보았다. 그는 가난하지 않았다. 채소 가게를 둘이나 소유하고 있었다. 두 아내를 냉대하여 쫓아낸 그는 세 번째 부인을 찾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눈독을 들였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계집은 얌전해. 비록 가난뱅이로 컸지만 엄마 없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결혼해야겠어. 그에게는 실제로 자식이 있었다. 50살이었던 그는 두 숙모에게 줄을 놓아 거래를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두려워 넋을 잃고 말았다. 그녀가 보이스에 광고를 싣기 위해 번질나게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던 무렵의 일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두 숙모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사정하였다. 숙모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시간만을 허락했을 뿐 그 이상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들볶았다. 군 식구가 없더라도 우린 배를 채울 음식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런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녀와 만난 직후에 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저녁 가게 주인이 사탕 한 봉지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루게르야를 부엌에서 불러내 내가 당장 그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래 살짝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나는 그런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다. 게다가 나는 그날 온종일 무지무지 기분이 좋았다. 바로 그 장소에서 문 앞에서 루게르야가 보는 앞에서 내가 보낸 정갈에 놀란 그녀가 마음을 채 가라앉히기도 전에 나는 그 순간을 영광과 행복의 순간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내가 문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나는 직설적인 사람이며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직설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런 제기랄, 나는 예의 바르게 말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종류의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말하자면 내가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아주 참신하게도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을 인정한다 해서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나는 나 자신을 심판하고 싶고 지금도 나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회상해보면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생전 처음으로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히 영리하지도 않고 특별히 선량하지도 않은 사람이며 오히려 천박한 이기주의자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많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런 모든 것들을 떳떳하게 말했다. 물론 나는 내 결점을 스스럼없이 나열한 뒤에 내 장점을 과장하지 않을 정도. 말하자면 나의 이러이러한 결점과 또 다른 결점을 만회하고도 남을 이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정도의 양식은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여전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과장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녀가 먹을 빵은 충분하지만 좋은 옷을 입고 극장과 무도회에 가는 일, 그녀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일은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신중한 자세는 내가 생각해도 흡족했다. 내가 이런 직업을 택한 것, 즉 전당포를 차린 것은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가능한 피상적으로 말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만을 넌지시 알렸다. 나에게는 그렇게 말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 나는 실제로 그런 목표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솔직히 털어놓지만 나는 누구보다 전당포업을 혐오했던 사람이다.
물론 이런 애매한 말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부당한 줄은 알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사회에 복수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나는 그랬다. 정말 그랬다. 그날 아침 내가 사회에 복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은연 중에 비추었을 때 그녀는 나를 비웃었다. 그런 그녀의 행동은 옳지 못했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그렇소 나는 사회에 복수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나를 비웃었더라면 정말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애매한 표현으로 흘려버렸기에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당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뚱뚱한 채소장수가 뭘 어쨌는지 그녀는 나보다는 그에게 더 큰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되도록 배달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그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물론 나는 그런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특별히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런 것이 참된 근거였을까? 남자는 어떤 기준으로 여자를 판단하는 것일까? 나는 그때까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잠깐만 숨을 돌리자. 물론 나는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 잘해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반대였다. 정반대였다. 그녀가 나에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녀에게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말이 어리숙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잠깐만, 내가 그날 기분 나빴던 것을 모두 기억해서 말해야 한다면 최악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곳에 서 있었을 때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신은 키가 크고 늘씬하고 많이 배웠고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잘생겼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녀가 좋아요 라고 말했던 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덧붙여서 말할 것이 있다. 문 밖에서 좋아요 라고 말할 때까지 그녀는 너무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바람에 나는 그녀에게 괜찮아요? 라고 묻고 말았다. 약간은 허풍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의 작은 얼굴은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다. 너무나 심각해서 그 표정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지금 그녀가 나와 최소장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그때는 아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자 루켈러야가 쫓아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길에 나를 세워놓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아가씨를 데려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겁니다. 하지만 아가씨에게 제가 한 말을 하지는 마세요. 아가씨는 자존심이 강하답니다. 자존심이 강한 여자.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이 다른 사람을 압도한다고 확신할 때 특별히 멋져 보인다. 근거, 쓸데없는 질문. 나는 너무 기뻤다. 그녀가 문 앞에 서서 나에게 좋아요 라고 말하지 못해 머뭇거릴 때 나는 그 앞을 서성대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쪽도 공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최악의 것을 선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술 취한 채소장수에게 그녀를 죽도록 때릴 권리를 허용하는 것.
저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사실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나는 그저 그녀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따름이다. 두 악마 중에서 더 고약한 악마, 그것은 최소장수였다. 그러나 당시 그녀에게 더 고약한 악마는 누구였을까? 최소장수였을까? 나였을까? 최소장수였을까? 아니면 괴테를 인용하는 전당포업자였을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무척이나 궁금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당신이 알 필요는 없다. 대답은 테이블 위에 지금 누워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문제라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런 의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다. 잠을 자러 가는 편이 낫겠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내 이마의 실핏줄이 고동치고 있다. 누구나 그런 모든 것을, 그 모든 지옥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오, 지옥. 그때 나는 그녀를 어떤 지옥에서 끌어냈던가?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행동을 고맙게 여겼음이 틀림없다. 나는 갖가지 생각으로 기뻤다. 예를 들어 내가 41살이고 그녀가 16살이라는 생각도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부적당하다는 느낌마저도 너무나 감미로웠다. 미치도록 감미로웠다. 나는 영국식으로 결혼하고 싶었다. 오직 우리 둘과 두 명의 증인만이 있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다. 그 하나는 루케르야일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곧바로 모스크바행 기차를 타고 보름 동안 호텔에 묵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반대했다. 그녀는 그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숙모를 찾아가야만 했다. 그들은 그녀의 친부모인 것처럼 깍듯이 대접해 주었다. 나는 양보했다. 그들에게 걸맞는 예우를 해 주었다. 게다가 두 숙모에게 각각 100루블씩이나 되는 선물을 주었고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물론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난 친척들로 인해 그녀가 모욕감을 느낄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두 숙모는 선물을 받자 곧 실크처럼 부드러워졌다. 혼수에 대해서도 말다툼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무일 뿐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도 무언가를 가져야만 했다. 나는 혼수를 장만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녀에게 그런 것을 주겠는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다. 당시 나는 내 생각을 조금씩 그녀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도 내 생각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내가 지나치게 서둘렀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기뻤던 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나를 열렬히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다. 매일 저녁 그녀를 만나러 가면 그녀는 나를 즐겁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끝없이 재잘되며 이것은 순진함에서 오는 매력적인 수다였다. 어린 시절과 소녀 시절 그리고 옛 집과 부모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에 즉시 찬물을 끼얹었다. 나는 침묵에 쌓인 열정으로 사랑의 침묵으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고 내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란 것을 즉시 깨달았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 몇 가지 우둔한 짓을 저질렀다. 첫째는 엄격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엄격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갔다. 사실 당시 나는 만족감을 느끼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 다행히 그 시스템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저절로 완성되었다.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했다. 나 자신을 모욕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 시스템은 진정한 것이었다. 그렇다. 명심해야 한다. 당신이 한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심판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은 돈을 경멸한다. 그러나 나는 돈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나는 돈을 특별히 강조했다. 돈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져 갔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말을 똑바로 들으며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도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당당하다. 당당하고 충동적인 것이 그들의 장점이지만 그들에게는 너그러움이 부족하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옳지 못하면 그들은 곧 경멸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 나는 그녀에게 관용을 원했다. 그래서 그녀의 가슴에 관용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녀를 관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관용이 없는 사람에게 전당포업이란 내 직업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라면 내가 마치 변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했다. 나는 거의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내 뜻을 교묘하게 전했다.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온갖 비극을 꿰찌를 수 있었다. 나는 불행했다. 나는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고 잊혀졌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돌연 16살의 소녀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주워듣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감추어져 있는 그 무언가를 나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특히 그녀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바로 어제까지도. 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랐다. 내 도움을 받지 않고 저속한 인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혼자 힘으로 깨닫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며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해 주기를 바랐다. 내 고통을 들어주기 위하여 그녀가 성심껏 내 앞에 서 있기를 바랐다. 나는 그럴 자격에 있었다. 나는 언제나 오만했으며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를 원했다. 나는 절반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전부를 원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내 행동은 직접 나에게로 들어와 나를 평가해 보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만약 그녀에게 변명을 해대며 그녀를 재촉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그녀의 존경심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자비심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바보, 바보, 바보. 나는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무자비하게 젊은이의 영웅주의는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영웅주의는 젊은이들에게 별다른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은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영웅주의는 그저 실존에 대한 최초의 인식일 따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싸구려 영웅주의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심지어 목숨을 희생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다. 뜨거운 피와 에너지의 분출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갈망이 있지 않은가. 이제 엄청난 희생만 요구할 뿐 영광이라곤 나달만큼도 없는 영웅주의, 힘들고 애매하며 아우성이나 팡파르도 없는 영웅주의적 행동을 버려라.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일지라도 영웅주의가 덮어씌워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래안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당신은 그런 영웅주의를 뒤쫓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 나는 평생 동안 그런 짐을 지고 다녔다. 그녀도 처음에는 반론을 폈지만 나중에는 침묵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침묵이었다. 내 말을 들으며 오직 두 눈을 크게 뜰 따름이었다. 너무도 큰 눈이었다. 너무도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리고 나는 불현듯 떠오르는 미소를 보았다. 불신의 미소였으며 침묵의 미소였고 악의의 미소였다. 얼굴에 그런 미소를 담은 그녀를 나는 집으로 데려왔다. 사실 그녀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그것을 시작했을까? 둘 다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절로 시작되었다. 내가 엄격한 자세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은 이미 말했다. 그러나 첫 걸음부터 나는 누그러지고 말았다. 그녀와 결혼하기 전 나는 그녀도 저당물을 잡고 돈을 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열성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 집과 가구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내 집에는 커다란 방이 두 개 있었다. 한 방은 칸막이로 막아 그 일부를 가게로 사용했다. 다른 방은 거실 겸 침실로 사용했다. 내 가구는 보잘것 없었다. 그녀의 숙모들이 오히려 더 나은 가구를 가지고 있었다. 등불이 갖추어진 내 성모람은 가게가 딸린 바깥방에 있었다. 안쪽 방에는 책이 담긴 책상자 하나와 열쇠로 채워둔 큰 가방이 있었다. 결혼한 뒤 나는 그녀에게 생활비, 달리 말해서 나와 그녀,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도록 꾀었던 루케르야를 위한 음식비로 하루 1루블을 주었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3년 안에 3만 루블을 벌어야만 해. 그 이상 써댄다면 돈을 저축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러나 나는 하루에 30코팩을 올려주었다. 연극 구경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전 나는 그녀에게 연극 구경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극장에 가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우리는 품위를 갖추어 특석을 택했다. 우리는 세 번이나 갔다. 행복 사냥꾼과 노래하는 새를 보았다고 기억한다.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극장을 찾았고 침묵 속에 돌아왔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침묵 속에 빠져들어야만 했단 말인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처음부터 말다툼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언제나 한결같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그녀는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낌새를 눈치채면 그 즉시 예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실 침묵을 고집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그녀는 두세 번 정도 폭발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그러나 그 폭발은 히스테리였고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나는 평온한 행복을 원했다. 그녀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랐다. 비록 냉기가 감도는 것이었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었다. 내 생각은 정확했다. 폭발이 있은 다음 날에는 언제나 말다툼이 있었다. 말다툼이 끝나고 나면 곧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반항적으로 변해갔다. 불복종과 독립이었다. 다만 그녀는 그것을 표출할 방법을 몰랐다. 그랬다. 그 착한 영혼은 점점 반항적으로 변해갔다. 나도 그녀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나 자신,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때때로 광란의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불결하고 궁핍한 곳, 말하자면 마루를 닦아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난을 만나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물론 가난하지는 않았다. 절약이 있었을 따름이다.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여러 목감인 아마포는 넘쳤다. 그것은 눈부시게 깨끗했다. 나는 깨끗한 남편이 아내를 유혹하는 꿈을 꾸곤 했다. 그녀가 경멸했던 것은 우리의 가난이 아니었다. 가게 살림에서의 지독한 인색함이었다. 그녀는 그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 그는 지금 의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돌연 극장 가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점점 냉소적인 얼굴로 변해갔다. 나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는 없는 것일까? 문제의 핵심은 전당포라는 사업이었다. 오만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 여자, 그것도 16살의 여자라면 남자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자들에게는 창의력이 없다. 그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진리이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까지도 그것은 나에게 진리이다. 지금 그녀가 바깥방에 누워있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인가? 진리는 진리다. 영국의 철학자 밀도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사랑에 빠진 여자, 사랑에 빠진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악습이나 악행까지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악행을 정당화시켜줄 근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남자 스스로는 찾아내지 못한다. 그런 모습은 관용이지 창의력이 아니다. 창의력 부족은 옛날부터 여자의 결점이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당신이 저 테이블을 아무리 가리켜 보았자 쓸데없는 짓이다. 저 테이블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어떤 창의성이 있는가? 나는 당시 그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내 목에 매달려오곤 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사랑하기를 원했다. 그랬다. 실제로는 그랬다. 그녀는 사랑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그녀가 변명거리를 찾을 악행이 없었다는 점이다. 당신도 나를 전당포업자라고 부르듯이 모두가 나를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내가 전당포업자여서 어떻단 말인가?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 전당포를 차렸던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각가지 생각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고 말을 뱉어내면 그 결과는 너무도 생각밖이다. 말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비열한 피조물이고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이유는 나도 모른다. 나는 조금 전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표현이지만 당신은 그랬다. 진실이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너무도 절대적인 진실이다. 그랬다. 나는 안전하게 전당포문을 열 권리가 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무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신은 나를 거절했다. 당신은 경멸에 찬 침묵으로 나를 내던져 버렸다. 당신을 향한 내 뜨거운 열정을
당신은 평생 처음 겪는 모욕으로 받아주었다. 이제 나에게도 당신과 담을 쌓을 권리가 있다. 나는 3만 루블을 모아서 따뜻한 남쪽 해안 크리미아의 어딘가에서 내 생을 마칠 권리가 있다. 그 3만 루블로 산 내 땅에서 산과 포도밭에 둘러싸여 무엇보다도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더 이상 당신에 대한 분노를 품지 않고 내 영혼의 이상을 꿈꾸며 내 마음속의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라도 허락한다면 가족과 함께 이웃을 도와가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물론 지금 나는 올바른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그녀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오만슬의 침묵을 지켜야 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얼굴을 마주보아야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 16살,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 그녀가 내 변명과 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꾸밈이 없는 솔직함, 삶에 대한 무지, 젊음이란 하찮은 자신감, 암탉 같은 무모함이 그녀의 순결한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전당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겠는가? 그만두자. 그럼 나는 전당포를 하는 불안당이었는가? 그녀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지 않았을까? 내가 그토록 심하게 착취를 했을까? 너무 끔찍하지만 사실이다. 저 예쁜 여인, 저 착한 영혼, 그녀는 폭군이었다. 그녀는 견디기 힘든 폭군이었다. 내 영혼의 고문자였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였다. 운명과 자연이 베푼 고약한 아이러니였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받으며 살고 있다. 특히 내 삶은 그랬다. 물론 내가 몇 가지 실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명백했다. 내 계획은 대낮의 햇살처럼 분명했다. 정신적 평안을 찾기보다는 침묵의 고통을 택하며 엄격하고 오만하게 견디는 것이었다. 사실이 그랬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나중에라도 그녀는 그런 것이 영웅적 행위라고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는 영웅적 행위가 무엇인지 몰랐을 뿐이다. 언젠가 그녀가 깨닫게 된다면 그녀는 나에게 무척이나 감사해 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계획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언가를 잊고 있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놓쳐버린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지금 내가 누구의 용서를 바라겠는가. 저질러진 일은 저질러진 일이다. 사람들이여, 좀 더 대담해지자.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의 잘못은 아니니까. 자, 이제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진실 앞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녀의 잘못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잘못. 그녀가 갑자기 마음대로 물건값을 결정하기 시작하며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실제 가치보다 후한값을 지불하기 일쑤였다. 두 가지 이유로 그녀는 나와 싸움을 벌일 태세였다. 나는 싸움을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장의 미망인이 가게로 들어왔다. 늙은 가부는 큰 메달을 가져왔다. 물론 죽은 남편한테 받은 선물이며 기념품이었다. 나는 그것을 저당 잡고 30루블을 빌려주었다. 그녀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그 물건을 꼭 간직해달라고 애원했다. 물론 우리는 그 메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메달을 발루브르의 가치도 없는 팔찌와 교환하려고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아내의 눈빛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던 것이 틀림없다. 어쨌든 내가 없을 때 그녀는 다시 왔고 아내는 메달을 팔찌와 교환해 주었다. 바로 그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고 합리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마룻바닥을 쳐다보며 오른발로 카펫을 토닥대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독특한 습관이다. 그녀의 입술에는 흉측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적어도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 돈은 내 것이며 나에게도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내가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을 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노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마치 야수와도 같았다. 광란이었다. 야수의 광란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런 폭발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태연하게 그녀가 맡고 있는 일까지도 그 순간부터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었다. 그리고는 걸어서 집을 나갔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집을 나갈 권리가 없었다. 내가 없는 곳에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다. 결혼하기 전에 한 합의 사항이었다. 그녀는 저녁에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녀는 아침부터 나갔다. 그 다음 날 역시 그랬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그녀의 숙모에게 달려갔다. 결혼한 뒤 나는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왔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도록 했으며 나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듣고 나서는 내 얼굴에 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나는 그들의 비웃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미혼의 숙모를 100루블이나 들여 매수하기로 하고 25루블을 미리 건네주었다. 이틀 뒤 그녀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이번 일에는 에피모비치란 장교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과 같은 연대에 있었던 중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깜짝 놀랐다. 에피모비치는 연대에서 나를 몹시도 괴롭혔던 사람이다. 한 달 전 수치심도 없었던 그 인간은 무언가를 맡기겠다는 구실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내 아내와 얼굴을 마주하고 웃던 장면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곧바로 달려가 우리의 옛 관계를 상기시켜주며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저 그 인간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인간과 만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으며 그 모든 일은 울리나 삼소노버나라는 대령의 미망인이 꾸민 짓이라고 숙모는 말했다. 바로 그 여자가 꾸민 짓이에요. 이제 당신 아내는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숙모가 전해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일로 나는 3루블을 더 드려야만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문이 꼭 닫힌 옆방에서 아내와 에피모비치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처음 순간부터 엿볼 수가 있었다. 게다가 그 전날에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짤막한 사건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났다. 전날 그녀는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나를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발로는 여전히 카펫을 토닥이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니 지난 한 달 동안 조금 더 정확히는 지난 보름 동안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오히려 그녀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레 반항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죽은 아내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나는 데다가 작은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나로서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진실이다. 어쨌든 그녀는 일부러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착한 본성 때문에 그녀는 주저하고 있었다. 그녀와 같은 여자는 반항할 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절제력과 중용의 선을 쉽사리 망각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상대의 눈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와 반대로 타락에 젖어 있는 사람은 쉽사리 사태를 누그러뜨리고 더욱 구역질나게 행동하지만 외형과 예술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임을 보여주려 한다. 그녀가 난데없이 불쑥 입을 열며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당신이 결투를 두려워해서 연대에서 도망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은 장교들의 잘못된 판결로 복무기간 중에 그만둔 것이요. 게다가 나는 그 이전에 사표를 제출했어. 당신을 겁쟁이라고 불렸나요? 그랬어. 장교들은 나에게 겁쟁이란 판결을 내렸어. 나는 결투를 거절했어. 하지만 겁이 나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 그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나 자신이 모욕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할 필요가 없었어. 나는 기왕 시작한 말이기에 끝까지 이야기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그런 일방적인 상황에 저항하며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이 결투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을 쏟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새로운 차원의 굴욕이었다. 그녀는 빈정대는 웃음을 흘렸다. 그럼 그 후 3년 동안 불황아처럼 돈을 구걸하고 당구장에서 밤을 보내며 페테르스부르크 거리를 배회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소. 하이마켓에 있는 바젬스키 매음굴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소. 모든 것이 사실이요. 군에서 나온 뒤 타락과 질곡에 많이 빠졌지만 도덕적으로 타락은 없었소.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증오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요. 내 의지와 내 정신의 타락이었을 뿐이요. 절망에 빠진 내 처지에서 비롯된 타락이었을 뿐이요. 하지만 지금은 끝났어. 이제 당신은 대단한 금융업자가 되어 있군요. 전당포업을 빗댄 말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자제심을 잃지 않았다. 나를 치욕스럽게 만들 변명을 그녀가 갈구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바람에 부응해 주지 않았다. 때마침 종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객을 맞으러 가게로 들어갔다. 한 시간 뒤 그녀는 외출복을 입고 조용히 다가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결혼 전에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외출을 했다. 다음 날 나는 그 방에 서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숙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한참을 듣고 있어야 했다. 내 주머니에는 리볼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밝은 옷을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에피모비치는 그녀 앞에서 온갖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예상하고 짐작한 것이 정확하게 영광스럽게도 들어맞았다. 하지만 나는 그 결과를 예상하고 지레 짐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지금도 내 심정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 후의 일은 이랬다. 나는 거의 한 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 했다. 그 한 시간 동안 나는 기품 있는 고상한 여인과 세상에 물들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영혼이 손먹은 굶뜬 남자의 결투 장면을 엿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저토록 순진하고 착하며 말도 없던 소녀가 어떻게 저런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 가장 뛰어난 사회 풍자극 작가조차도 그와 같은 조롱의 장면, 순진한 웃음의 장면, 그리고 선이 악을 철저히 경멸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말은 가볍게 내뱉는 말조차도 재치로 번뜩거렸다. 그의 말을 받아치는 대답도 그랬다. 그녀의 저주 속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으며 동시에 소녀다운 순진함도 배어 있었다. 그의 사랑 고백에, 그의 몸짓에, 그의 구혼에 그녀는 비웃음으로 답해 주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나 그녀의 날카로운 적대감을 예상치 못했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처음에는 그런 모든 것이 그녀가 의도한 교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재치 있는 그러한 타락한 여자의 교태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진실이 태양처럼 밝혀졌고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그녀가 그런 만남을 허락했던 것은 순전히 나에 대한 과장되고 충동적인 증오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와 만나게 되자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떠야만 했다. 그녀는 각오라도 한 듯이 필사적으로 나를 욕해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비록 그렇게 저속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꼴사나운 짓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었다. 순수하고 흠 하나 없던 그녀, 가슴 속에 이상만을 지녔던 그녀가 어떻게 에피모비치와 같은 비열한 속물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녀는 그의 호탕한 웃음에만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다. 그녀의 착한 심성이 곧 그녀의 영혼에서 꿈틀대며 일어났고 그녀의 분노는 비웃음으로 변해갔다. 되풀이에 말하지만 그 어리광대는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마침내 얼굴을 찌푸릴 뿐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혹시 그가 복수라는 천박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를 모욕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올 정도였다. 다시 한번 되풀이에 말하지만 나는 아주 담담한 심정으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만을 들은 셈이었다. 말하자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을 재차 확인할 목적으로 그곳에 갔던 셈이다. 그녀를 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주머니 속에 리볼버를 감추고 갔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녀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던 것일까? 물론 나를 향한 그녀의 증오심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는 한순간 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에피모비치가 벌떡 일어났다. 에피모비치는 곧 침착을 되찾으며 갑자기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신승한 남편의 권리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이 여자를 데려가게. 당장 데려가라고. 자네도 알고 있겠지. 품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네와 싸울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자네 아내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네와 맞서주겠네. 자네가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는 그녀를 문 앞에 잠시 세워놓고 말했다. 당신도 들었소?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내가 팔을 붙잡아도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몹시 감동한 눈치였다.
집에 도착했어도 그녀의 감동은 식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입술은 빈정대듯 꼭 다물고 있었지만 그녀는 거역할 수 없는 불신이 담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녀를 리볼브로 죽일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말없이 리볼브를 주머니 속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나와 리볼브를 번갈아 보며 바라보았다. 리볼브는 이미 그녀에게 익숙한 물건이었다. 나는 가게를 시작한 다음부터 언제나 리볼브를 장전에 두고 있었다. 또 커다란 개를 키우거나 모자를 상점처럼 흉측한 점원을 두지 않기로 다짐했다. 지금은 내 요리사가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화급한 경우에 대비해 자기 방어 수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리볼브를 장전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리볼브에 무척이나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해댔다. 나는 그녀에게 리볼버의 구조와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한 번은 그녀가 총을 쏘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그녀가 몹시 놀란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채 나는 옷을 반쯤 벗고 침대에 누웠다. 무척이나 짙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때가 11시경이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거의 한 시간 동안 돌부처처럼 꼼짝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촛불을 껐고 옷을 벗지도 않은 채 벽에 기대놓은 소파에 누웠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나와 같이 자지 않았다. 이제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끄집어낼 차례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8시 전이었던 것 같다. 밖은 대낮처럼 환했다. 나는 말짱한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떴다. 그녀는 리볼브를 손에 들고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잠에서 깨어나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가 리볼브를 손에 든 채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깊은 침묵이 흘렀지만 나는 그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발작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의지와는 달리 두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 눈을 쏘아보고 있었다. 리볼브는 내 관자놀이를 겨냥하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 시간은 찰나였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눈을 뜨지 않겠노라고 거듭 다짐했다. 깊이 잠든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 얼굴까지 쳐들어 방 안을 둘러보고 잠시 후에는 무의식적으로 베개에 머리를 다시 묶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리볼버가 내 이마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도 깊이 잠든 사람처럼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볼 것을 다 보고 나서 그와 동시에 눈을 감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랬다. 불가능했다. 그래도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거의 같은 순간에 내 머리를 스쳤다.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과 복잡한 감성이 소용돌이치며 내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생각이 전기처럼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그랬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잠에서 깬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면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녀를 덮쳐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리라. 그녀의 결심도 예상치 못한 중압감에 흔들리고 있었으리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몸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많은 자살과 살인이 리볼버가 손에 들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질러진다고 생각한다. 리볼버는 45도의 각으로 기울어진 절벽과도 같은 것이다. 그 정도의 기울기에서 당신은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으며 당신에게 방아쇠를 당기도록 부추기는 충동감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보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말없이 그녀의 손에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벽에서 흠칫하게 만들었을는지도 모른다. 정막이 이어졌다. 한순간 내 관자놀이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 당신은 나에게 그 순간을 벗어날 자신이 있었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그녀가 짐작이라도 했더라면 아마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도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의식적인 생각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랬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나는 내가 살아온 매 순간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다시 왜 당신은 그녀가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았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오, 나도 그 후 수천 번이나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보았다. 나는 매번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 순간을 떠올린다. 그때 내 영혼은 어두운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구할 수 있었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내가 당시 어떤 기분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희망이 생기며 전율이 찾아왔다. 나는 재빨리 눈을 떴다.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승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패배한 것이다. 나는 사모바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우리는 언제나 사모바르를 바깥방에 두었다. 그녀가 차를 따라주었다. 나는 말없이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내미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두려움으로 질린 듯 창백해 보였다. 전날보다 더 창백했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너무도 갑자기 내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창백한 입술로 창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수줍은 의문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저 사람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저 사람이 보았을까 보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눈길을 돌렸다. 차를 마신 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시장으로 가서 침대와 칸막이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새로 산 침대를 앞방에 놓고 칸막이로 가리도록 지시했다. 그녀를 위한 침대였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침대를 보고 내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의문은 끝을 맺었다. 밤이 되었을 때 나는 늘 그랬듯이 리볼브를 테이블 위에 두었다. 그녀는 조용히 새 침대로 갔다. 이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그녀는 패배했고 용서받지 못했다. 한밤중에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녀는 뇌망염 증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6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루케르야가 더 이상 여기에서 살 수 없다고 알려왔다. 그녀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면 곧장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는 5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다. 언제나 가슴 아픈 생각이었다. 게다가 머리까지 아파왔다. 기도를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도 죄악일 따름이다. 이상하게도 전혀 졸립지도 않다. 커다란 너무도 큰 슬픔에 서서 발작을 일으키고 나면 쉽게 잠이 드는 법이다. 죽음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밤에 아주 깊은 잠을 잔다고 한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지탱할 수가 없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가 병을 앓던 6주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다. 루케르야와 나,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고용한 훈련받은 간호사였다. 나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녀를 위해 돈을 쓰고 싶었다. 나는 휴레드 박사에게 왕진을 요청했다. 한 번 올 때마다 10루블을 지불했다. 그녀의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녀가 다시 일어섰을 때 내가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그녀가 부담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녀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특별히 장만한 테이블 앞에 말없이 앉았다. 그랬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다. 우리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그녀 역시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나로서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너무 심하게 좌절한 거야. 처절하게 패배한 거야. 이제 그녀가 그런 모든 것을 잊고 일상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야 해.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도 역시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 보는 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이 흥미로운 과제였다. 아직 할 말이 많다. 물론 내가 병을 앓고 있던 그녀를 위해 오열하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슬픔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심지어 루켈레아에게도 감췄다. 그녀가 내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무도 빨리 아주 완벽하게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미래의 꿈을 가능한 멀리까지 미루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놓아두기로 다짐했다. 그랬다. 너무도 낯설고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때의 그런 변화를 달리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다. 나는 승리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그렇게 겨울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뻤다. 그런 감정은 겨울에 이어졌다. 당신도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까지, 즉 아내와 파국을 맞이할 때까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이 나를 짓눌렸다. 내 명성에 먹칠을 하고 연대를 떠났던 그 일. 간단히 말해서 나는 다수의 행포에 희생된 표본이었다. 사실 내 동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까다로운 내 성격 탓이었다. 어쩌면 나의 애매한 성격 탓일 수도 있었다. 물론 한 사람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동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랬다.
나는 언제나 어디에 있으나 혐오의 대상이었다. 루케르야까지도 나를 좋아할 수 없었다. 연대에서 있었던 일도 그들이 나를 미워했던 결과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우연한 사고에 의해 파멸되는 것보다 지역적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언급하려 한다. 우연한 사고란 구름처럼 그저 무시되었던 것들이 불행히도 축적되면서 생기는 것이다. 지성인에게는 그런 것마저도 치욕스럽다. 그때 있었던 일도 그랬다. 한 극장에서 나는 막간을 이용해 휴게실을 찾았다. 장교들과 민간인들이 있는 자리인데 A란 이름의 경기병이 들어와 큰 소리로 두 동료에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 연대의 베줌체프 대위가 통로에서 불명예 쓰는 짓을 하고 있으며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경기병이 잘못 본 것이었다. 베줌체프 대위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불명예 쓰는 짓도 결코 불명예 쓰는 것이 아니었다. 경기병들은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났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이야기가 우리 연대에 전해졌다. 그들은 내가 그 당시 휴게실에 있던 우리 연대의 유일한 장교였다고 소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A라는 경기병이 베줌체프 대위를 험담했을 때 내가 A에게 곧장 달려가 항의하지 않았다고 수군거렸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어야 한단 말인가. 그가 베줌체프에게 원한을 품었더라도 그들끼리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내가 간섭해야 한단 말인가. 어쨌든 장교들은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 전체의 문제라고 쑥덕대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 휴게실에 유일하게 있었던 우리 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연대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우리 연대를 대표해서 휴게실에 있던 장교들과 민간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늦었지만 그때라도 A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의지만 있다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치밀었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즉시 퇴역하기로 결정했다.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다. 나는 연대를 떠났다. 가슴은 미어졌지만 자존심은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의지력과 정신력에서 깊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바로 그때 모스크바에 살던 내 누이의 남편이 누이에게 남겨진 작은 재산을 탕진해 버렸고 적지 않았던 내 몫까지 날려버렸다. 그 때문에 나는 집마저 잃었고 한 푼의 재산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야 했다. 나는 개인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란한 제복을 입고 있던 내가 철도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치욕스러운 일을 하면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택한 길이었다. 그 후 3년 동안은 어두운 기억으로 가득했다. 나는 바젬스키 매움굴에서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 1년 6개월 전 내 대모이던 부잣집 귀부인이 모스크바에서 사망하며 놀랍게도 나에게 3천 루블의 유산을 남겨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끝에 내가 취할 행동을 즉시 결정할 수 있었다. 나는 전당포를 하기로 결심했고 누구에게도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돈, 집, 그리고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내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어두웠던 과거와 산산조각난 내 평판은 매일 매 시간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결혼할 수 있었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나는 친구를 데려왔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지독한 편견을 가진 16살의 소녀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예를 들어 리볼버 사건 같은 우연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겁쟁이가 아닌데 연대에서 부당하게 겁쟁이로 비난받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 믿게 해줄 수 있었겠는가. 사실 그 끔찍한 사건은 꼭 알맞은 때에 일어났다. 나는 리볼버의 시험을 견뎌냄으로써 암울했던 과거를 완전히 씻어냈다. 그에 대해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알았다. 나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에게는 그녀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내 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미래의 모든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나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 외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찌 되었든지 그녀는 나를 부당하게 대했던 내 적들을 성급하게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기뻤다. 그녀의 눈에 나는 불안당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별난 사람이었다. 모든 일이 벌어진 뒤 이러한 생각은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다. 별나다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니다. 별난 사람은 때때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사실 나는 의도적으로 클라이맥스를 미루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은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에 충분했고 내 꿈을 실현할 재료와 밑그림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꿈을 이룰 재료가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가 기다려주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다가온 겨울이 일종의 기대 속에서 지나갔다. 그녀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나는 몰래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는 뜨개질에 여념이 없었다. 저녁이면 때때로 내 책 상자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책 상자 속의 책들 역시 내 성향을 짙게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처럼 외출하지 않았다. 땅거미가 지기 바로 전 저녁 식사를 마치면 나는 그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곤 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산책했다. 그러나 평소처럼 절대적인 침묵은 아니었다. 사실 나는 우리가 침묵의 세계보다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려 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둘 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유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가 그녀를 훔쳐보기를 즐겼더라도 겨울에 그녀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을 겨울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단지 나는 그녀가 부끄러움을 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그녀에게는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병을 앓고 난 뒤에는 더욱 그랬다. 그렇다. 기다리는 것이 더 나았다. 그녀는 어느 날 불현듯 혼자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나는 어떤 말을 하기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황홀해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겠다. 때때로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나는 혼자 흥분해서 그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믿게 될 때까지 마음과 정신을 몰아가기도 했다. 그런 상태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내 분노는 실제가 아니었고 격하지도 않았다. 내 분노란 그저 연극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침대와 칸막이를 구입함으로써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냈더라도 나는 그녀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범죄를 그냥 웃어넘길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침대를 사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내 행동은 누가 보아도 이상했다. 나는 도덕적 문제에서는 엄격했다. 내 눈에는 그녀가 너무도 철저히 패배당하고 굴욕당하고 좌절하는 것 같아 보여 때때로 연민의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굴복했다는 생각을 하면 즐겁기도 했다. 우리가 서로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도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 겨울 나는 의도적으로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나는 두 가지 빚을 면제해 주었다. 한 가난한 여자에게는 저당도 잡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알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찾아와 거의 무릎까지 꿇어가며 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녀도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뻐했으리라. 봄이 오고 있었다. 4월 중순이었다. 우리는 이중창을 열었다. 태양이 밝은 햇살로 침묵에 잠긴 우리 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눈앞에는 장막이 있었고 내 마음에는 무분별이 덮여 있었다. 숙명의 끔찍한 장막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을 가린 꺼풀이 떨어져 모든 것을 똑바로 보고 이해할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행운이 있을까? 그런 날이 찾아와 줄까? 햇살이 내 마음속의 우둔한 생각과 짐작을 불타게 해줄까? 아니었다. 불타오른 것은 생각도 짐작도 아니었다. 갑자기 심금이 울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죽어 지내던 감정이 요동을 쳤고 생명력이 꿈틀거렸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영혼과 악마 같은 자존심 위로 빛이 쏟아졌다. 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일은 갑자기 그리고 느닷없이 일어났다. 오후 늦게 5시경에 일어났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다. 먼저 간단히 말해보자. 한 달 전 나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우울증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우울증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었다. 그녀는 일을 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뜨개질 거리를 굽어보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한순간 그녀가 너무 허약하고 초췌하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마저도 하얗게 보였다. 이런 모든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며 순간적으로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얕은 마른 기침 소리를 귀에 있게 들어왔다. 특히 밤에는 심했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 슈레드 박사에게 왕진을 부탁했다. 물론 그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슈레드는 다음날 와주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놀란 표정으로 슈레드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건강해요. 슈레드는 그녀를 세심하게 검진하지 않았다. 때때로 의사들은 거만하게 건성으로 진료한다. 그는 나만을 옆방으로 데려가 질병의 후유증이므로 봄이 오면 바다로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름의 도시를 벗어나 산골의 오두막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약하다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해준 셈이었다. 슈레드가 떠난 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정말 건강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구어졌다.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분명히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자신의 남편이란 것이 부끄러웠다. 내가 여전히 다른 남편들처럼 자신을 돌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붉은 얼굴을 단지 굴욕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4월 햇살이 밝았던 오후 5시 나는 계산을 마치며 가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그녀가 조용히 나지막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도 새로운 모습에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오늘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유쾌한 기분을 나눌 수 있었고 리볼브로 관역을 겨냥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었던 신혼 초기의 며칠 동안을 제외하고는 그때까지 나는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배어 있었다. 조그만 과장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달콤했고 건강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노래는 무척이나 애처로웠다. 노래는 발라드 계통이었다. 그것은 우울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노래에 어울리지 않는 듯이 노래 자체가 애달픈 것인 듯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리에 빠진 불안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히 노래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노래가 끊어졌다. 가련한 목소리가 너무도 애처롭게 끊어졌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나지막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내 감정을 놀려도 좋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동요했던 이유를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녀에게 미안한 감정은 없었다.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처음에 첫 소절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놀랐고 당혹스러웠다. 소름이 돋았고 야릇한 생각이 들었으며 고통스럽게 거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경악했다. 그녀가 노래하고 있다. 내 앞에서. 그럼 그녀는 내 일을 잊은 것일까? 나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꼼짝할 수조차 없었다. 결국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말하자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디로 가려 하고 왜 가려 하는지도 몰랐다. 루케르야가 나에게 겉옷을 건네주었다. 나는 무심결에 물었다. 그녀가 노래하고 있나? 루케르야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멍청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사실 나 역시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 루케르야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인님이 밖에 계실 때에는 가끔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지금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길로 나와 무작정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나를 밀쳐내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조차 느낄 수 없었다. 택시를 불렀다. 기사에게 폴리체이스키 다리로 가자고 말했다. 왜 그곳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을 바꿔 기사에게 20코팩을 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곤란하게 한 데까요? 그리고 나는 아무 뜻도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불현듯 일종의 환희가 솟았다. 나는 택시에서 내려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가엾게도 시리에 빠진 애처로운 음조가 다시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눈꺼풀이 떨어지고 있었다. 내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고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서 노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를 잊고 있었다. 너무도 분명하고 끔찍한 일이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영혼에서 환희가 불타오르며 내 두려움을 억눌렸다. 오, 운명의 아이러니요. 다른 것은 아니었다.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겨운에 내 영혼에 잠들어 있던 환희였다. 그렇다면 겨운에 나는 어디에 있었던가? 내 영혼과 더불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가 수줍은 듯이 방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바닥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던 것은 기억한다. 나는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나를 보았다기보다는 방으로 들어온 누군가를 향해 습관적으로 보여준 냉담한 반응이었다. 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똑바로 다가가 그녀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똑바로 말할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겨우 숨만 쉴 수 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당신은 알아? 나에게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나는 어리석게 짝이 없는 말을 중얼 그리고 있었다. 오, 내가 어떻게 어리석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경계하듯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의 두 눈동자는 매섭도록 놀란 표정을 담고 있었다. 그랬다. 놀람과 매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 매서움, 그 매섭고도 놀란 눈빛은 즉시 나의 귀를 꺾어놓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놀란 눈빛은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기대하고 있나요? 사랑을? 이라고 묻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읽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전율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발 아래 주저앉았다. 그랬다.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두 손으로 그녀를 힘껏 붙잡았다. 나는 내 절망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당신은 그런 내 심정을 믿을 수 있겠는가? 환희가 내 머릿속에서 너무도 격렬히 솟구쳐 올랐다. 나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환희와 무아지경 속에서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랬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환희였다. 무력한 절망을 절감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울었다. 뭐라고 중얼대긴 했으나 말로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경계하고 경악했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내가 이상하다는 듯 무섭도록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재빨리 깨닫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내가 발에 입을 맞추자 무척이나 수줍어했다. 그녀는 발을 뒤로 뺐고 나는 그녀의 발이 있었던 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고 갑작스레 수줍음이 담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도 수줍음이 담긴 웃음을 터뜨릴 때의 기분이 어떤지 알 것이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일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당신의 옷에 키스하도록 해줘. 당신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 모르겠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몸을 떨었다. 신경질적인 발작이 뒤따랐다. 내가 그녀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침대로 옮겼다. 발작이 멈추자 그녀는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진정하세요.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함께 해수욕을 하기 위해 보름 안에 그녀를 불로누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실리의 차에 있었다고 말했다. 가게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 가게를 도브란 라보프에게 팔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로뉴, 블로뉴를 강조했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채 그녀는 점점 더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시 그녀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녀의 발이 있었던 그곳에 다시 한번 입맞춤을 하고 그녀를 사랑하고픈 참을 수 없는 욕망이었다. 나는 되풀이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아무것도. 대답하려 하지 마. 나를 보지도 마. 내가 당신을 지켜볼 수 있도록만 해줘. 나를 당신의 개, 당신의 물건처럼 취급해. 그녀는 울었다. 그러다 그녀가 무심결에 소리쳤다. 나는 당신이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던 까닭에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가 그날 저녁 내뱉었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었다. 또한 나로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러왔다. 그 말은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러나 그녀가 내 곁에 내 눈앞에 있는 한 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고 끔찍하도록 행복했다. 오, 나는 그날 저녁 그녀를 미치도록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올바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밤이 되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잠을 자도록 설득했다. 그녀는 곧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그녀가 황홀경에 빠져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조금은 황홀해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한 정도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슬리퍼를 신고 소리 나지 않게 이따금씩 그녀를 보러 갔다. 3루블을 주고 사왔던 초라한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가엾은 여인을 내려다보며 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그녀의 발에 입맞춤을 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일어났다. 루케레아가 나를 지켜보며 부엌을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나는 루케레아에게 가서 그만 자라고 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믿었다. 맹목적으로 미친 듯이. 오, 나는 환희에 넘쳐 있었다. 그것은 환희였다. 나는 다음 날을 고대했다. 무엇보다도 비록 그럴 징후가 있었지만 잘못될 것은 없다고 믿었다. 내 눈을 가리던 꺼풀이 벗겨졌지만 나는 좀처럼 이성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성을 되찾지 못했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바로 이 순간까지도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때까지 그녀는 살아있었고 내 눈앞에 있었고 나 역시 그녀 눈앞에 있었는데. 내일이면 그녀가 잠에서 깨어날 거야.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럼 그녀도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될 거야. 당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단순하고 명쾌했다. 나 자신이 황홀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원대한 계획은 블로뉴로 여행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블로뉴가 모든 것이며 블로뉴에는 결론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믿었다. 블로뉴로 가야지, 블로뉴로. 나는 열띤 기분으로 아침을 기다렸다. 그러나 당신도 알고 있듯이 바로 며칠 전 닷새 전, 겨우 닷새 전인 지난 화요일이었다. 조금만 더 오래 전이었다면, 그녀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었다면, 내가 그런 어둠을 가시게 해 주었더라면, 그녀가 이성적이지 못한 일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비록 혼돈스러웠겠지만 미소 띈 얼굴로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때 바로 그 닷새 동안 그녀는 혼돈스러워했고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또한 무척이나 두려워했다. 지금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내 정신이 그것을 부원할 정도로 미쳐있지는 않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러나 그녀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에게 이방인이었다. 서로에게 소외된 채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나는 그녀의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계획에 들떠 있었다. 사실이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어쩌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그녀가 잠에서 깨었을 때 아침부터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성급하게 그녀를 내 친구처럼 대했던 게 실수였다. 나는 지나치게 서둘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고백 이상의 필연의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까지 일생 동안 감추어 두었던 일도 감추지 않았다. 나는 겨우내 그녀의 사랑을 확신할 궁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고리대금업은 내 의지와 정신의 타락일 뿐이란 것도 그녀에게 분명히 말해주었다. 또한 휴게실에서의 내 행동은 진정으로 비겁했던 것이며 나의 성격과 자의식 때문에 나는 주변 상황과 극장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실 내가 개입하는 것이 성과를 거둘지 오히려 어리석은 짓으로 비춰질지 나로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결은 두렵지 않았다. 다만 어리석은 짓이 될까 두려웠을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를 괴롭혔고 그것 때문에 그녀마저 괴롭히게 되었다. 그런 일로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녀와 결혼했던 셈이다. 나는 대부분의 것을 무아지경에 빠진 듯이 말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말을 멈출 수가 있었다. 당신은 과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나치게 자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 신경질적인 발작 증세를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기억조차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애원을 알아채지 못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봄, 블로뉴, 그곳에는 햇살이 있을 거야. 우리의 새로운 삶의 햇살이. 나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았고 가게를 도벌한 라보프에게 넘겼다. 그리고 대모가 나에게 남겨준 3천 루블을 빼고 남는 모든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고 그녀에게 제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3천 루블을 불륜유에서 다 써버리고 돌아와 진정한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미소 지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녀에게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를 만큼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달라.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알았다.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절망적이던 내 처지가 모두 드러났다. 나는 나 자신과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루케르야도 빼놓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 내가 울었다는 것도 말했다. 물론 나는 그 말을 한 즉시 화제를 바꿨다.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가 그런 것들에 대해 한두 번 상기시켜 준 것도 사실이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억이 뚜렷하다. 내가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유를 묻는 것인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틀 전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 그녀가 겨울 동안 읽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라나다의 대주교와 길블라스의 장면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너무도 상쾌하게 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웃음소리였다. 우리가 서로를 원했던 옛 시절과도 같았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대주교의 이야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녀는 지난 겨울 동안 저 자리에 앉아 문학 대작을 읽고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았던 것이다. 그녀는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고 화요일 날 그녀가 내뱉었던 말처럼 나는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어야만 해. 그리고 당신도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리라 생각해. 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던 것이다. 10살배기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믿었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녀의 테이블에 있고 나는 내 테이블에 있으며 우리는 60살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남편으로서 남편은 사랑을 원하는 법이다. 착각이었다. 내 무지함이었다. 내가 환희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았던 것도 실수였다. 나는 자제해야만 했다. 환희에 빠진 내 모습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제를 했다. 그녀의 발에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 어떤 기미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란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숭배했다. 그러나 나는 마냥 침묵할 수는 없었다. 함께 말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 말을 나누는 것이 즐겁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가 나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교양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그녀의 결투를 문 뒤에서 엿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녀에게 알리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없었다. 순진함이 비열한 녀석을 꺾었던 결투였다. 또한 그녀의 슬기로움과 반짝이는 재치 그리고 어린애와도 같은 순박함이 너무도 좋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몸서리를 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과장하고 있다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때 나는 자제할 수 없었다. 다시 그녀의 발밑에 쓰러져 그녀의 발에 입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히스테리성 발작으로 끝을 맺었다. 바로 어제 저녁 일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다. 그 아침이 오늘이었다. 바로 조금 전, 바로 얼마 전이었다. 내 말을 잘 듣고 마음을 열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사모바르를 앞에 두고 다시 만났을 때 어제의 히스테리 발작 후 그녀가 진정되어 있어 나는 몹시 기뻤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밤새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두 손을 꼭 쥐고 나를 찾아왔다. 오늘 아침에, 바로 오늘 아침에 그녀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죄는 겨울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고 아직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너그러움을 칭찬해 주었다. 당신의 충실한 아내가 되겠어요. 당신을 존경할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남편처럼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나는 외출을 했다.
단 2시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오 하나님 내가 5분만 일찍 돌아왔어도 우리 집 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오 하나님 루케레야는 말했다. 그녀는 내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기 5분 전이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도움을 청해 루케레야는 우리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아내가 무엇을 찾았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루케레야는 그녀의 성상이 꺼내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루케레야가 물었다. 아가씨,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루케레야, 돌아가 봐. 잠깐만, 루케레야. 성모님이 오셔서 나에게 입을 맞췄어. 아가씨, 행복하세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루케레야. 그러나 너무 이상했다. 너무나 이상해서 루케레야는 10분 뒤에 다시 돌아와 아내를 살펴보았다. 아가씨는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창문 가까이에 한 팔은 벽에 기대고 다른 한 팔로는 얼굴을 받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서 있었어요.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서 제가 돌아와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가씨는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서 생각하고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몸을 돌려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곧장 달려가 아가씨 바깥 공기가 차가워요. 감기 걸릴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아가씨가 그런데 갑자기 창틀로 올라가 똑바로 섰어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손에는 성모상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가씨 아가씨 하고 소리쳤어요. 아가씨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를 돌아다 보았어요. 하지만 창틀에서 내려오지 않고 성모상을 가슴에 꼭 안고서 허공으로 몸을 던졌어요.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에게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아우성을 치며 웅성거렸지만 이내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나에게 멀어져 갔다. 그녀는 성모상과 함께 저곳에 누워 있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나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한참을 쳐다보았다. 모두들 되돌아와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 루케레야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한 사람이 한 말만을 기억할 따름이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다. 저 여자 입에서 피가 한 움큼이나 튀어나왔어요. 한 움큼, 한 움큼이나. 그리고 그는 돌에 묻은 피를 가리켰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만져보았다. 손가락에 피를 묻혀 그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한 움큼, 한 움큼이나.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 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거요? 내 외침이 내 귀에도 들렸다. 나는 손을 치켜들고 그를 향해 돌진했다. 오 광기, 광란, 망상, 무서워,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가 있다고,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왜 이 여자는 죽어야 했던 거지?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왜 그녀가 죽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녀는 내 사랑을 두려워했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했다. 결국 그런 고민을 견딜 수 없어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다. 나는 안다. 알고 있다. 더 이상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다. 그녀는 너무도 많은 약속을 했다.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다. 분명하다. 죽음을 택한 충분한 상황이었다. 왜 그녀는 죽었을까?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의문이 계속 내 머리를 짓누른다. 그녀가 그런 식이 되기를 원했다면 내가 그런 식으로 그녀를 떠났을 것이다. 그녀는 그런 내 마음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죽음을 택한 것은 나에게 정직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녀는 너무도 순결했기 때문에, 너무도 순수했기 때문에 최소장소가 원했던 것과 같은 사랑에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반쪽 사랑으로, 거짓된 사랑으로, 4분의 1쪽의 사랑으로 나를 속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정직했다. 너무도 정직했다. 그것이 이유다. 내가 그녀에게 넓은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을 당신은 기억하는가?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무섭도록 알고 싶다. 그녀가 나를 존경했을까? 그녀가 나를 경멸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경멸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무섭도록 이상하다. 그녀가 나를 경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왜 그 긴 겨울 동안 한 번도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녀가 매섭도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던 그 순간까지도 나는 정반대의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그녀가 나를 평생토록 경멸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오직 그녀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어제만 해도 그녀는 걷고 있었고 말을 했다. 그녀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5분 전까지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루킬레아를 불렀다. 어떤 이유로도 루킬레아를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겨울 동안 무섭도록 서로 멀어져 갔을 따름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다시는 익숙해질 수 없었던 것일까? 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일까?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녀도 그랬다. 그것이 둘의 공통점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단 이틀만 더 살았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가장 억울한 것은 그것이 우연, 그저 야만적이고 뒤처진 우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하다. 5분의 시간이 늦었을 뿐이다. 내가 5분만 일찍 왔더라면 그 순간은 구름처럼 지나가 버렸으리라.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다시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으리라.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써 끝나게 되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다시 빈방이 되었다. 나 홀로 있게 되었다. 괴종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다. 괴종시계는 걱정도 없고 동정심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더욱 괴롭다. 나는 계속 걷는다. 계속 걷는다.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일부러 말해줄 필요는 없다. 당신은 내가 우연과 그 5분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유언조차 남기지 않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항상 남기곤 하는 나의 죽음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라는 쪽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루케르야가 곤란을 겪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가씨 혼자였어요 라는 말은 아가씨를 밖으로 밀었어요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어쨌든 창에서, 집에서, 마당에서 그녀가 승모상을 손에 들고 뛰어내리는 것을 우연찮게 보았던 네 사람이 없었더라면 루케르야는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 역시 우연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 있었고 그녀를 보았던 것도 우연이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모든 순간이 무책임한 순간이었다. 갑작스런 충동이었고 환상이었다. 그녀가 승모상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하는가.
그녀가 죽음과 맞서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직 10여 분간 격정적인 충동이 이어졌을 따름이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한 팔에 얼굴을 기대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동안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충동에 휩싸였고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없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것은 명백한 오해일 따름이다. 나와 더불어 살 수도 있었다. 빈혈이었다면 어찌 되는가? 단순히 피의 부족에서 생명에너지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는 겨우내 피곤해 있었다. 그것이 이유였을 것이다. 나는 너무 늦었다. 관속의 그녀는 너무도 초췌해 보인다. 그녀의 코가 너무도 뾰족해 보인다. 속눈썹은 화살처럼 일직선이다. 그녀는 떨어졌지만 어디도 다치지 않았다.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았다. 한 움큼의 피, 이 외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말하자면 디저트용 스푼 정도의 피를 흘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다. 내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녀를 묻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면 그때는 오, 안 돼.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게 할 수는 없어.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미쳐 날뛰지도 않는다. 내 정신이 이토록 맑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다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저당물과 나밖에 없는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친 짓, 미친 짓, 미친 짓이었다. 나는 그녀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몰았다. 사실이 그랬다. 이제 당신은 무슨 법으로 나를 심판하려 하는가. 당신의 관습, 당신의 도덕, 당신의 삶,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당신의 판사에게 나를 심판하도록 하라. 나를 당신의 법정 앞에 세워라. 나를 배심원들에게 심판받도록 하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판사는 나에게 입을 다물게 상교 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럼 나는 판사에게 당신은 무슨 힘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합니까? 무분별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왜 앗아간 겁니까? 당신은 대체 무슨 법으로 나를 심판하려 합니까? 당신의 법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소리칠 것이다. 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녀는 무분별했다. 앞뒤를 가리지 못했다. 그녀는 죽었다. 그녀는 듣지 못한다. 당신은 내가 어떤 낙원으로 당신을 둘러싸려 했는지 모른다. 내 영혼 속에 낙원이 있었다. 나는 그 낙원을 당신 곁에서 꽃피우려 했다. 그랬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었으리라.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리라. 당신은 나에게 친구처럼 말하기만 하면 되었으리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었으리라.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었다. 당신은 그와 웃으며 나란히 걸었으리라. 그러면 나는 길 건너편에서 당신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어떤 것,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그녀가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준다면 지금 당장에 한 번만이라도 그녀가 내 앞에 서서 충실한 아내가 되기를 맹세했던 오늘 아침처럼 나를 쳐다보아 준다면 오, 한 번만 보아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 무분별했던 힘, 오, 자연의 힘,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너무도 두려운 사실이다. 러시아의 영웅은 이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외쳤다. 비록 영웅은 아니지만 나도 똑같이 부러지는다. 그러나 아무도 내 외침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태양이 우주에 생명을 준다고 말한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태양을 보라. 태양은 죽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죽었다. 모든 곳에 죽음만이 있을 따름이다. 인간만이 있다. 침묵이 인간을 감싼다. 그것이 지구다. 인간이여 서로를 사랑하라. 누가 이런 말을 했던가? 누구의 계명인가? 괴종식에는 무심하도록 똑딱거리고 있다. 밤 2시를 알린다. 그녀의 작은 신발이 작은 침대 옆에 놓여 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 내일 그들이 그녀를 데려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